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간내 담도암으로 항암치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임파선 전이도 꽤 되어 있으니 신약치료도 함께 해보자고 하십니다. 항암치료도 걱정스러운데 또 신약이 두렵습니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이 비슷한 건 이제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임상 시험은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저 그냥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표준 치료가 거의 암을 완치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뭐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조금 무모하지요. 그러나 현대의학적인 표준치료, 뭐 대학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되질 않는다. 뭐 항암치료를 했는데 자꾸 나빠진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때에 따라서 뭐 단도암 것처럼 항암치료 효과가 썩 좋지 못하는 그런 암일 때는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저는 상담 중에 요즘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실험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표정이 딱 굳습니다. 이제는 영 희망이 없으니까 임상시험 참여를 권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는 좀 그런 일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가 계속 발전을 해서 아주 옛날 된 거는 이제 항암화학요법이죠. 그야말로 화학요법. 독한 항암제를 새로 나왔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잘 듣는지 안 들을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과거에 1970년, 80년 때까지는 주가 항암화학요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덕을 보질 못했죠. 그러나 지금의 임상시험은 거의 대부분 면역 관련 신약들입니다. 특히 이제 면역항암제, 새로운 면역항암제들이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항암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대변화가 바로 면역 관련 항암제들입니다. 그런 항암제들은 정말 어려운 사기암 환자들이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서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화학요법과 달리 부작용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치료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위 신약을 위한 면역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주치의사한테서 권할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으라고 저는 상담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항암치료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적극 임상시험을 참여를 고려하십시오.